자, 다음은 206번 벅스는 둘 이상 친척권 앞에서 했죠. 다시 한번 별도로 빠져 있네요. 자, 벅스는 둘 이상 신청권이 필요하냐? 이건 거부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결국요, 벅스는 둘 이상 신청권을 거부처분 성립 요건 또는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 점도 기억하시고, 이때 신청권이란 구심법 1점,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을 고려하잖아요. 즉, 원고적 교육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받을 권리다. 구체적 권리면은 이게 이제 원고적 교육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응답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인용받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본안 문제로 가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 표명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제는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시험에 나올 때만 쓰는 주제입니다. 아무 때나 쓸 필요는 없어요. 특히 재결이 나올 때는 써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원처분주의가 뭔지, 재결주의가 뭔지, 원처분위법은 원처분 취소, 재결을 고하는 위법은 재결 취소송.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한 소재기를 불허하는 거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재결 자체 위법, 원처분의 위법 동시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지만 우리 행정소법 19조는 처분 등은 재결이죠.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결 자체 고연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재결 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원처분주의다. 다만 행심위가 더큰 권위와 전문성을 가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죠. 재결 고연 위법의 의미는 뭐냐? 자, 여기처럼 이렇게 제목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는지,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자, 현행법의 태도, 원초분지를 취하고 있다. 더큰 권위와 전문성,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재결주의가 개별법에 채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긍정성, 내용상 하자가 포함될 수 있겠느냐? 자, 내용을 달리해도, 재결이 원초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도 원초분에 없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으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원초분지, 재결주의. 우리 현행법은 19조에서 원초분지를 취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취하는 법이 있다. 재결의 고의한 위법에 주체 형식 절차 외에 내용상 하자를 포함할 것이냐? 포함된다. 내용을 달리하면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연 위법으로 보겠다. 이런 견해죠. 재결의 고연 내용상 하자를 주장해서 항고성을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서는 주체, 절차, 형식, 이걸 광의 형식이라고 불러요. 주체, 절차, 형식, 광의 형식이 한정시키고 내용은 제외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대법원은요, 재결의 고연 위법이란 원처분에 없고 재결에 있는 것으로서 주체 형식, 주영절, 주체 형식 절차는 당연해요. 내용상 위법을 포함하는 걸로 보는 거죠. 위법 부당행위, 인용적이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다. 19조 단서, 고유한 위법은 주체 형식 절차 외에 원처분에 없는 내용상 위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 포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현금편만 칠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학설 다툼은 있는데 대법원은 내용상 위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주체 형식 절차 외 원처분이 없는데요. 넘어갑니다. 자,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앞에서 봤던 원처분주의 재결죄와 재결고연 위법의 의미를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시외버스, 특가재량이죠.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을에게 새로이. 이렇게 기존 업자가 있고 신규 업자가 생기면 경업자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랬더니 기존 업자가 신규 허가에 대해서 행정심판. 이럴 때는 경업자 소송이라고 불러만 안 되고 경업자 쟁송이라고 써야 되겠죠.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되느냐? 이미 인용재결이 나왔다면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신규허가는 취소가 된 거죠. 문제점. 제3자 행정에 있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이제 주로 처리해볼까요? 제3자 행정재판 인용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입게 됐을 때 심판에서 제3자의 불가한 처분의 상대방이 인용재결을 다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다툰 것으로 볼수 있겠느냐. 제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인용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인용재결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고의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내용상 위법이잖아요. 결국 본문 적용설, 단서 적용설. 판례는 원처분과 내용을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내용상 위법도 19조에 포함된다고 했죠. 단서에 원처분에 없는 고의한 하자를 주장하는 거니까 항고소는 대상이 된다. 몇 조예요? 단서 적용설로 가는 거죠 지금. 자. 검토. 제1의 고의한 하자에는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3자의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제1의 고의한 하자 주장에 해당된다. 19조 단서로 간다는 거죠. 제1 취소. 피고는 누가 돼요? 행정심판위원회. 기산점은 제1에서 전부 송달시가 되겠죠. 20조 1항 단서입니다. 다만 제1의 고의한 하자가 있다면 그때는 제1 취소 재개할 수 있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제3자요 인용재결 비로소 불리 인용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겠느냐. 뭐 이건 예약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판례 위주로 써주세요. 판례 위주로 써도 충분합니다. 이때 19조 단서 재결 취소이라는 거,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거, 그리고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 송달시니까 20조 1항 단서로 갑니다. 자,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19조 단서, 재결 취소. 이것만 정확히 보면 돼요. 행정심판 임의주의, 필요적 전치. 뭐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공무원, 국세, 도로, 도로교통법까지 적용 범위.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조문이 18조 1항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칙은 임의적 전치고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필요적 전치가 있는데 그동안은 국가공무원법과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에 있고 그 외에 재결주의는 논리적 전제로서 필요적 전치겠죠. 왜냐면 인용재결만 소외 대상이 되니까 재결을 받기 위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겠죠. 자, 다음. 변경 처분의 경우에 소외 대상, 이것보다는 적극적 변경 재결의 소외 대상, 뒤에 나오는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대한 소외 대상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봅니다. 소극적 변경이면 남은 원처분, 적극적 변경이면 대체가 된 거니까 변경 처분. 판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판례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그래서 대체가 됐다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죠. 당초 처분은. 자, 적극적 변경 명령 지급에 따른 후속 처분은 남은 원점을 대상으로 본다. 지금 판례 두 개가 좀 혼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구별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겠죠. 물론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미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적극적 변경 지급에 소외 대상은 원처분 주의에 따른 남은 원처분이냐, 원처분을 대체하는 변경 지급의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재결이냐 논란이 있고, 일부 인용은 남은 원처분, 적극적 변경재결은 새로운 처분. 따라서 적극적 변경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 헷갈리니까 무조건 남은 원처분으로 가세요. 이럴 때는. 근데 이 앞부분이 있죠. 당초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느냐, 일부만을 추철변, 추가처리 변경하고 그게 가분적이냐. 이거는 처분청이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청이. 재결을 거친 거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재결을 거치면 항상 남은 원처분으로 가세요. 남은 원처분. 다만 처분청의 직권으로 변경했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는지, 추철변 일부만을 추가처리 변경하고 가분적인지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두 번이나 시험에 나와서 지금은 좀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이 앞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보다는 뒷부분,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는 많이 나왔어요. 이 판례에서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는지, 그 외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일부만을 추가 처리 변경 플러스 가분. 뭐예요? 변경된 것과 남은 행위가 가분적이냐? 그러면 일부만 그냥 바뀐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불가분적이면 남은 행위도 다 같이 바뀐 걸로 봐줘야겠죠. 재결을 거치면 항상 판례에 따른 남은 원처분. 처분청이 당의 처분 자체를 재결 없이 직권으로 변경했다면 구별기준은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는지와 일부를 추가 처리 변경하고 가분적인지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게 이거죠.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을 때 소외 대상과 기상청. 공과 해임점에 대해서 소청위가 3개월 정직으로 변경 원하는 변경 명령 재개를 했네요. 3개월 정직 처분했어요.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하느냐? 기산점은 언제냐? 처분 명령 재개이냐? 후속 처분이냐? 남은 원처분, 이게 판례죠. 원처분주의 이상. 적극적 변경 명령 재개의 경우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선은 후속 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을 대치함으로 후속 처분이다. 사실 판례는 남은 원처분, 다소는 후속 처분설이죠. 판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줄이면 이게 바로 남은 원처분입니다. 제소 기간도 소외 대상이 되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처분서 송달 시에 아니겠죠. 심판을 거쳤으니까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서 정보 송달 시가 됩니다. 남은 원처분이 되고요. 분리 변경 근정 원칙. 역시 남은 원처분이다. 적극적 명령 재결도. 이건 중요한 논문이에요. 행심법, 행정식법법 40조 2항에 따른 분리 변경 금지 원칙. 판례가 중요하네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즉 남은 원처분이다. 제소 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분리 변경 금지. 뭐 이런 단어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소외 대상이 되느냐? 사실 뭐 이거는 벌써 두 번이나 출제를 했지만 법정 모의고사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시험에 나왔다고 안할 수는 없어요. 기록형도 있고 하니까. 판례에 따라서 남은 원처분을 본다면 결국 심판을 거쳤으니까 재결서 정보 송달 시가 기산점이 되겠죠. 20주의랑 단서입니다. 다만 유력설에 따라서 다설에 따라서 후속 처분을 본다면 후속 처분 송달 시가 기산점이 돼서 원고에게는 권리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요? 기산점이 밀리니까. 이행재결의 경우에 소외 대상, 이행재결의 경우에 기산점. 남은 원처분 3개월 정지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고 기산점은 재결서 정문 송달시다. 끝났네요. 원고적격 법률상 이행의 의미, 법률의 범위입니다. 뭐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학설이 이거죠. 이건 또 암기를 또 잘해. 계직구, 법률상 보위. 많이 쓰지 마세요. 교수님들이 많이 쓴다고 점수 많이 주는 파트 아니니까. 단순한 기사는 많이 쓴다고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아요. 판례만 정해 있으세요.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 따른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에서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됐을 때 본안 수행을 할수 있는 원고적격 인정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법률의 범위는 판례대로 가세요. 그냥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로 가면 됩니다. 뭐 학설 다툼이 있긴 한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 헌재 경쟁의 자유. 헌법 15조의 경쟁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파생 기본권으로 구체적 기본권이죠.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해 준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추상적 기본권의 헌법 35조 1항 환경권은 제외시켰죠. 자,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 환경존재 기본권, 기본자가 들어가면 추상적 이익이라고 했죠. 원고적격 없다. 헌재 경쟁의 자유. 따라서 법률상이 있다. 제3자 원고적격.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죠. 계직구. 자, 나머지는 형사편으로 다 처리합니다.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런데 전체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의미 있는 것은 지금 환경권도 한번 나왔고, 환경권 안 된다? 경쟁의 자유는 된다? 뭐이 정도.
청문회 근거 법규 관련 법규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